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헤이원의 신상 미미 언박싱 해볼게요. 이 영상은 헤이원의 협찬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이름은 미미 드림 어드벤처예요. 이번 시리즈가 미미의 아가아가한 부분이 잘 보이면서도 판타지가 또 접목이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제 취향 저격일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일 궁금해했던 친구는 바로 요 새쌍둥이 친구들인데요. 얘네가 당연히 시크릿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너무 좋아요. 시크릿은 구름처럼 생긴 요람에 누워있는 그 친구일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진짜 너무 귀엽거든요. 시크릿 뽑고 싶어요. 제가 또 헤이원 풀박스에서 시크릿을 두 번이나 뽑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경력자답게 시크릿 한번 뽑아볼게요. 속포장지가 영화 포스터 같아요. 하나, 둘, 셋. 오, 역시 미미 시리즈는 도색 퀄리티가 또 짱짱이잖아요. 이 조그마한 리본들 보세요. 디테일. 제가 얘하고 맞추려고 리본 자글자글한 옷 입고 왔거든요. 얘가 또 1번으로 나와주네요. 바지에도 리본 디테일 있고 이렇게 반짝이가 그려진 액체가 들어있는 통을 메고 있는데요. 이 통이 이렇게 이어져서 뭔가 구름을 만드는 듯한? 그리고 미미뿔이 별하고 달이에요. 와, 완전 취조 취조.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넣어놨을까요? 포토카드랑 같이 보면은 이야기가 다 설명이 되는 느낌? 두 번째 거 무작위로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세상에. 이렇게 이 생명체에 비늘이 너무 잘 표현된 것도 모자라서 꽃도 올라가 있고 심지어 미미의 손이에 이렇게 귀여운 한 마리가 또 올라가 있어요. 와, 제가 또 이런 움직이는 동적인 포즈 좋아하거든요. 한 발 들고 있어 너무 귀여워요. 요 생명체도 얼굴 너무 순둥순둥 귀엽게 생겼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싶은? 진짜 일러스트랑 똑같이 너무 잘 뽑혔어요. 다음 친구. 하나, 둘, 셋. 오! 고양이! 고양이가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있는 미미고요. 손에 들고 있는 등도 이렇게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치마가 새벽하늘 같아요. 그라데이션에다가 이렇게 점점점점 작은 무늬가 들어가 있는 뒤에도 표정이 있어서 진짜 귀여워요. 포토카드 보니까 이 친구 더 사랑스럽고 귀엽게 느껴집니다. 불빛을 흩뿌리고 있어요. 이번 게 좀 묵직하고 뭔가 부피감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당근. 또 당근은 제가 또 못 참아가지고 포즈가 진짜 귀여워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젤리 젤리. 뼈다구가 마치 리본처럼 달려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로비어 토끼고요. 당근은 여기 꽂아주는 건가 봐요. 와, 진짜 귀엽죠? 너무 귀여워. 당근이 이렇게 희마리 없이 꽂히는 거 너무 귀여워. 얘도 일러스트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너무 귀엽습니다. 다음 친구. 둘, 셋. 오! 근데 미미 시리즈가 진짜 노란색 항상 잘 뽑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귀여운 연노란색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친구들 중에 처음으로 미미 특유의 뿔이 이렇게 달린 친구가 나왔습니다. 리본 달린 연보라색 가방 너무 귀여워. 심지어 리본도 머리카락 색깔이랑 깔맞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클리어 파츠인 줄 알았는데 약간 오팔? 그런 보석 광이 나는 클리어 파츠예요. 영롱하죠? 진짜 영롱해요. 둥둥 떠있는 느낌. 다음 친구. 하나, 둘, 셋. 어머, 얘 내 취향이네. 생각보다 너무 귀엽네. 아주 커다란 모자를 쓰고 있고요. 여기 발끝에 올라간 생명체도 너무 귀엽죠. 이렇게 빅 리본이 뒤에 흩날리고 있어요. 이거 너무 킬포다. 옷도 그렇고 모자도 그렇고 마치 꽃잎을 따다가 이렇게 만든 느낌인데요. 모자 위에 잎사귀 장식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디테일 너무 훌륭하죠? 우와, 진짜 일러스트에서 튀어나왔다. 이번 시리즈 진짜 제 취저예요. 이번엔 파츠가 좀 큰 친구가 만져지고요. 하나, 둘, 셋. 오! 얘도 너무 귀엽습니다. 예전에 리뷰했던 미미 시리즈 중에서 스톤 트라이브 미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렇게 동물을 타고 있는 그런 미미였거든요. 걔랑 놔둬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뭔가 자석 파츠. 오, 자석 파츠입니다. 클리어 파츠로 왕관을 쓰고 있고 귀에 하품에 달고 있고 양쪽에는 깃털이 달려있고 게다가 이 레인보우 뿔을 가진 유니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코끝이 살짝 이렇게 들린 게 진짜 큐트 포인트예요. 이게 단독으로도 예쁘고 같이 두면 더 예쁘고. 짜잔. 다음 친구. 얘도 파츠가 만져지고요.
뭔가 좀 자글자글한 느낌? 하나, 둘, 셋. 궁금해했던 삼둥이가 나왔습니다. 와,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한 명 한 명 포즈가 다 다르고 짱 귀여워. 같은 듯 다른 듯 디테일들이 다른 이런 삼둥이입니다. 아니 얘네가 시크릿이 아니고 노멀 버전이라는 것만으로도 풀박스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곤란한 표정의 한 친구, 그래도 좀 늠름한 표정의 두 친구. 방패 무늬 보세요. 이렇게 손톱만한 방패인데 무늬 너무 디테일해요. 사이즈 비교하면 이렇게. 너무 귀엽습니다. 헬멧도 은색으로 반짝거리고. 어떻게 얘네가 시크릿이 아니지? 얘네 시크릿 아니게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친구. 얘 엄청 무거워요. 하나, 둘, 셋. 오, 얘도 진짜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선인장 같이 생긴 친구. 여기 안에 있는 지렁이를 먹으려고 하는 새입니다. 이렇게 워터링 캔 들고 있고요. 울고 있네, 이 선인장이. 왜 울고 있지? 뒤에는 멈춰라고 적힌 걸 보니까 속상해서 울고 있나 봐요. 멈출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그리고 진짜 귀여운 게 여기까지 다 막아가지고 그냥 얼굴만 나오게 했어도 귀여웠을 텐데 안에 보면은 미미 몸이 살짝 보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커다란 껍질 안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되게 특이하네요. 투명한 물 파츠가 나왔고요. 매우 귀여워요. 파츠가 이렇게 가로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 친구 하나만 있어도 진짜 존재감 뿜뿜할 것 같은 느낌? 포토카드와 함께. 이제 마지막 친구인데요. 이렇게 커다란 옷과 왕관을 걸친 친구일지 시크릿일지 두구두구두구두구. 너무 왕관이 만져져요. 약간 긴장감이 줄었는데 짜잔. 얘 너무 예쁘다. 이게 클리어 파츠예요. 그래가지고 안에 미미 지금 몸통 머리 비치는 거 보이시죠? 우와, 시크릿이라고 하면은 사람들 믿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진데? 까맣고 복실복실한 고양이 파츠가 나왔고요. 얘는 그냥 옆에 이렇게 놔주는 애 같습니다. 해파리를 컨셉으로 한 것 같은데 해파리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느낌? 진짜 얘네 둘은 거의 시크릿급이에요. 시크릿은 얼마나 예쁠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정말 정말 감동적인 헤이원의 미미 드림 어드벤처 시리즈 언박싱 해봤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